방탄소년단 지민과 정국이 12일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는데요. 입대 전 지민은 위버스에서 머리를 깎고 나니 실감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 매체 코리아부는 지민이 신병훈련소에 함께 온 사람 때문에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민은 라이브 방송 후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반응에 한때 글로벌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했으며 국내 실시간 트렌드 1위, 2위를 기록, 이때 당일까지 SNS에 관련 글들이 인기 트렌드 최상위권을 차지해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매체에 따르면 지민의 입대를 배웅한 사람은 멤버 제이홉과 슈가만이 아니었다고 전했는데요. 당시 지민과 동행한 사람은 지민의 아버지로 밝혀졌으며 지민의 아버지는 훈련소 입소식까지 함께하며 배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민의 아버지는 아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 팬들이 뜨겁게 반응했는데요. 지민의 아버지는 아들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지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습니다. 한편 팬들은 입대 당일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부대의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소속사의 요청에 따라 입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대신 팬들은 육군 신병교육대 앞에 지민아 건강하게 다녀와 우리 지민이의 모든 순간을 응원해 지민아 널 기다리는 시간도 기쁨 이하 등 현수막으로 응원해 전세계 인류 팬임을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K-POP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